안녕하세요. 그리핀 정글을 맡고 있는 타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오늘 일단 오기 전에 4경기까지 갈 생각으로 좀 체력도 많이 쌓고 와서 네 그럴 생각으로 와서 그리고 컨디션도 오늘 꽤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잘했던 것 같아요. 팀원이 네. 일단 오늘 컨디션이 좀 대체적으로 좀 저희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첫 경기를 지긴 했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저희끼리는 이제 상대 생각보다 이길만 하다라는 쪽으로 더 나왔어서 그래서 그냥 긴장 안 하고 잘하니까 저희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. 키아나 정글이 이제 미드보다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황도 맞게 나와가지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첫 경기를 이겼을 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좀 뱀픽을 이제 키아나가 뺐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대처할 것도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첫 경기를 이긴 후에는 되게 좀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압승일 줄은 몰랐는데 승리는 예감했어요. 비교하기는 힘든데 G2도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은 해서 MSI도 충분히 우승을 했고 지금도 전력이 꽤 있는 팀이라서 잘하는 팀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. 양코스 선수도 좀 원래 제가 좀 경기를 좀 챙겨봤는데 좀 동선을 자주 꼬는 동선이랑 갱적인 쪽에서 좀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그 부분이 좀 안 나오고 제가 저희 좀 잘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기지 않았나 싶어요. 그냥 제이스 키아나가 나와가지고 제이스 상대로는 원래 예전부터 좋았던 픽이 할 만한 픽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좀 확답은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불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충분히 할 만한 메타인 것 같아요. 저희도 어차피 근데 8강 결승을 안 가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8강에서 처음에 어느 팀을 만나든 어차피 4강에서는 센 팀을 만날 거라 생각해서 딱히 막 엄청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아요. 그나마 지금은 스플라이스 팀이 좀 그래도 약한 팀이지 않나 싶어요. 지금 올라와 있는 팀들 중에서는 뭐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호텔 음식이 이제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호텔 음식은 좀 이제 좀 좀 물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. 일단 오늘 경기 이후로 되게 자신감들을 다시 얻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남은 일정에는 이제 다시 연습 갖추면서 8강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되게 그 유저분들이 되게 일단 제가 모르는 언어다 보니 아니 모르는 언어? 일단 좀 익숙하지 않은 언어다 보니까 되게 좀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. 채팅도 좀 재밌는 것 같고 오늘 경기 이후로 이제 다시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아서 8강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서 스페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